먼 옛날 해적들이 섬에 신기한 각종 보물을 숨겨놓았다. 이 얘기는 브라질 상파울루주 해안에서 약 35km 떨어진 알하다 퀘이마다 그란데 섬에 대해 전해져 오는 전설입니다. 뭐 보물섬은 예나 지금이나 예. 이 보물 사냥꾼들이 노리기엔 너무나 좋은 먹잇감 아니겠습니까? 아, 거기다 해안에서 35km래요. 별로 멀지도 않아요. 보물이 분명히 있을 거야. 조종도 섬입니다. 네.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한번 뭐 스노클링 할 경우 갑시다. 네. 어, 네. 가시겠어요? 예. 하지만 이곳은 브라질 당국에 의해 출입 금지! 인간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는 곳입니다. 이 섬이 출입 금지가 된 이유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뱀이야? 아, 뱀 천국이네 완전. 네. 뱀섬이구나, 뱀섬. 뱀섬. 그러니까 이 섬의 주인은 인간이 아닌 뱀. 일명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섬이라 불리는 이곳은 독도의 약 두 배 면적의 작은 섬이지만 무려 4,000마리 이상의 독사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득실득실거리는 독사 중 특히 위험한 골든 랜스 헤드 바이퍼는요. 육지의 일반 뱀보다 5배나 강한 맹독을 보유. 어이구. 사람이 물리면 위출혈, 신장 부전, 뇌출혈 등을 일으켜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독사입니다. 이곳에 발을 딛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에 브라질 당국이 섬 전체를 출입 금지 조치를 한 겁니다. 정 기자님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아니 뱀띠라 좀 봐주지 않을까요? 네? 뱀띠라 좀 봐주지 않을까요? 아 뱀띠예요? 아 뱀띠끼리 아,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양보해주나요? 뱀띠가 뱀섬 가야죠. 아 뱀은 뱀을 알아보니까. 아 예예. 예. 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끔찍한 곳이고요. 이처럼 호기심에라도 결코 들어서면 안 될 곳. 인간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는 아주 위험하고 미스터리한 장소들을 준비했습니다. 바닷속에 흐르는 모모. 이번엔 제가 특별히 두 기자님을 아주 멋진 휴가지, 천혜 다이빙 스팟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거짓말이잖아요. 안 가요? 아닙니다. 안 가. 정말 좋아요. 다이빙을 싫어요. 이게 뭘 멋져. 다이빙 좋아하잖아요. 아, 다이빙 미쳤어요. 아니 근데 정 기자님 사람이 있어. 어? 가겠습니다. 그죠? 네. 사람이 있네. 사람 있네. 그럼 괜찮네. 아유 가겠습니다. 저 정도면 괜찮으니까 뛰어내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저희가 예전에도 칸쿤의 인기 관광지 이킬센 호텔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처럼 우거진 밀림 속에 자리한 신비한 동굴 그 수려한 경관에 자연이 선사한 최고의 선물이라 불리는 센호텔. 이 센호텔 중에는 인간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다른 곳이었어. 뭐 있나 보다 또. 저기가 아니었나 봐. 저긴 아니지. 전문 다이버도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이곳. 두 얼굴을 가진 이곳. 세노테 안젤리타로.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일단 물속으로 들어가면요. 다른 세노테와는 달리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진 건 뿌연 바다. 그래. 자칫하다가는 어디가 위인지 아래인지 모르고 방향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섬뜩한 기분이 드는데요. 단 한 점의 빛도 소중하기에 손전등은 필수입니다. 그렇게 당황할 때쯤 여러분을 반기는 건 지독한 냄새. 실제로 이 세노테 안젤리타를 탐험한 전문 다이버들은 공기 탱크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숨을 쉴 때마다 썩은 달걀 냄새가 진동했어요. 그렇다고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곳에 들어가면 마치 바닷속에 강이 흐르는 듯한 신비로운 광경과 마주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바닷속 강처럼 보이는 이곳의 정체는 사실 황화수소층. 이 뿌연 시야와 썩은 달걀 냄새도 사실 이 황화수소층 때문인데요. 유독 기체인 황화수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구토, 어지럼증, 방향감각 상실 등의 증상이 발생. 자칫하다가는 혼수 상태에 이를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세노테 안젤리타의 황화수소 가스층의 두께는 무려 3m. 가시성은 0.5m 미만으로요.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곳에서 방향을 잃으면 무려 60m 깊이의 동굴 속에 갇혀 다시는 햇빛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바다 깊숙이 흐르는 유독가스로 이루어진 강, 그리고 시면의 어둠으로 이끄는 수중 동굴까지 목숨을 걸어서라도 도전하고 싶으시다고요? 절대 금물입니다. 하늘 위 펼쳐진 신비의 산. 이번 장소, 사진으로 먼저 보시죠. 오, 안 가겠습니다.
자, 어때요? 이거는 오. 안 갑니다. 아니, 멋있잖아. 아, 싫어. 합성이 아니에요. 난 낮은 산을 좋아해. 아, 그죠? 너무 싫어. 산의 기이한 자태가 마치 태초 시대에 온 듯 경이로움을 자아내는 이곳은 베네수엘라 기아나 고원에 위치한 쿠케난 테푸입니다. 보통 이렇게 넓은 탁자 모양의 특이한 봉우리를 테푸이라고 하는데요. 일명 테이블 산으로도 불리는 이곳은 해발 고도 2,680m로 오. 백두산과 비슷한 높이입니다. 깎아지듯 이어진 수직 절벽에 등산로가 따로 없어서 암벽 등반이나 헬기를 이용하지 않는 이상 이곳 정상에 접근 불가. 사람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는 곳입니다. 가고 싶어도 못 가네. 가기 힘들어요. 아, 무슨 수로 가요? 섣불리 정복욕으로 이 산에 도전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지인들 사이에서 전해져 오는 전설에 따르면 아주 오래전 이곳 원주민들은 좋지 않은 일이 생길 때 쿠케난 테푸이 정상에 올라 몸을 던져서 산의 신을 진정시켰다는 전설이 전해진다고 하는데요. 어머. 실제로 산을 오르는 길에 두개골 모양을 새긴 돌과 교수형을 나타내는 나뭇잎이 발견되는 등 섬뜩함을 자아내는 이 산의 음습한 기운에 현지인들은 이곳을 죽음의 산이라 부르며 발길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랜 세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았기에 이곳은 원시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 산 정상에는 예측할 수 없는 자연의 비밀이 숨어 있다고 믿는 사람도 많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바위로 이루어지고 양분이 없어 식물이 살기 힘든 조건이지만 이곳에는 세계에 전례 없는 토착종뿐만 아니라 미지의 식물들이 살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더 신비로운 쿠케난 테푸이. 어쩌면 초자연적인 기운이 사람의 발길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몸으로 물든 블루라군. 이번 특종은 여러분께 사진을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야, 여기도 또 멋있네. 그림이죠? 여기도 보기만 해야 될 것 같은데 왠지. 아니, 저기는 근데 물 색깔이 약간 그 저기 이온 음료 색깔인데요? 에메랄드. 마치 지상 낙원에 온 듯 청량한 푸른빛의 아름다운 블루라군을 연상시키는 이곳은 영국 더비셔주 벅스턴에 위치한 호수입니다. 사람들은 이 호수에서 수영도 하고 인근 절벽에서 트레킹도 하고 휴일이면 무려 2천여 명의 관광객이 찾는 인기 휴양지였습니다. 였습니다가 무서운데. SNS 인증샷에 성지로 명성이 잦아있던 이 호수.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아름답던 블루라군이 180도 다른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왜? 인간의 발길을 거부하는 듯 시커멓게 변해버린 호수. 왜 이래? 너무 새까매졌는데요? 그 섬뜩한 모습에 결국 사람들의 발길도 뚝 끊기고 말았는데요. 자, 그런데 충격적인 건 이 호수의 물 색깔을 변하게 만든 정체는 다름 아닌 영국 지방당국. 뭐야, 왜? 뭘 풀었나? 뭘 잘해보려다가 실수한 것 같아요. 아니, 몰래 뭐 버린 거 아니에요? 지방당국이?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호수가 예전에 아름다운 블루라군의 자태는 이렇지만 덕분에 사람들은 살릴 수 있었는데요. 뭔 소리야? 사실 이 호수는 겉보기엔 맑고 깨끗해 보이지만 그 실체는 인간의 발길이 닿아서는 안 될 죽음의 호수였습니다. 이 호수는 석회암 채석장의 빈 공터에 홍수가 나서 생긴 인공호수인데요. 이곳이 에메랄드 빛을 띠는 것도 이 물속에 포함된 석회질 때문입니다. 우와. 그런데 이때 석회암 채석장의 생석회가 물과 만나 발열 반응을 일으킨 게 이 문제입니다. 강 알칼리성인 생석회는 회백제, 비료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데요. 생석회가 녹아든 이 호수의 pH 수치는 무려 11.3! 우와. pH 수치가 12 정도인 표백제와 맞먹는 수준이에요. 예, 한마디로 이 호수에 들어간다. 그건요, 표백제 속에서 세수하고 수영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호수에는 버려진 자동차, 동물 사체, 각종 폐기물까지 가득 세균, 곰팡이 감염으로 인해 인체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영국 지방당국에서 출입 금지 경고판을 설치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수의 위험성을 모르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요. 결국 영국 지방당국에서는 사람들이 이 푸른 물빛에 현혹되지 않도록 에메랄드빛 호수에 검은색 염료를 투처! 아오.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최후의 조치를 취한 겁니다. 안 예쁘게 하는 거구나. 당국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했네요. 지상 낙원처럼 보였던 죽음의 호수. 언젠가는 꼭 호수가 정화돼 그 오명을 벗길 바랍니다. 험난한 지옥의 정글. 지금 소개해드릴 곳은요. 세계적인 자연탐사 다큐멘터리 잡지사 내셔널 B의 한 기자가 이렇게 표현한 곳입니다. 그곳은 지구상에서 아직 탐사되지 않은 마지막 지역입니다. 가장 험난하고 범죄가 도사리고 있는 곳이라고요. 근데 내셔널 기자면 전 세계 뭐 거의 대부분의 곳을 가봤을 텐데 그렇죠. 그런 사람이 여기가 제일 위험하다라고 표현을 했다고요? 어디지? 자연탐사 전문가도 혀를 내두르는 이곳. 파나마와 콜롬비아 사이에 위치한 열대우림 늪지대, 일명 다리엔 갭입니다. 저기예요? 이렇게만 봐서는 그냥 아름다운데. 그래요? 예. 험난한 산과 하천, 빽빽한 숲으로 둘러싸인 다리엔 갭. 아메리카 대륙 북에서 남을 잇는 세계 최대 고속도로죠. 팬 아메리칸 하이웨이 중 유일하게 도로가 끊긴 구간이 바로 이 다리엔 갭입니다. 그야말로 인간의 발길을 거부하는 극한의 오지그 자체인 다리엔 갭. 자, 그렇다면 이곳에 얼마나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느냐. 첫 번째, 사고와 질병의 위험. 78km에 달하는 다리엔 갭을 통과하려면 호박 열흘을 걸어야 하는데요. 하시덤불이 가득하고 미끄럽고 험한 길. 잠시 몸을 쉴 안전한 공간도 없는 다리엔 갭. 비와 진흙길에 미끄러져 부상을 당하는 건 물론이고 이 열악한 환경 탓에 설사, 호흡기 질환, 탈수 등등등 질병에 걸리는 일이 다반사. 다리엔 갭의 도사린 위험. 두 번째는 사망 위험입니다. 이곳의 강한 물살 때문에 다리를 건너던 수많은 사람들이 심장마비로 죽거나 익사. 2021년에만 최소 50명의 사람들이 이곳 다리엔 갭에서 실종되거나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야, 그래요? 꼭 가야 되는 일이 있으니까 갔을 텐데 저기다 뭐 다리를 좀 안전하게 놓고 나면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보죠? 그러니까 그거를 건설하러 가기에도 위험한 곳인가 봐요. 아, 그렇죠. 목숨 걸고 건너는 거구나. 그러니까. 뿐만 아닙니다. 원시 정글인 이곳에는 독사와 말벌, 포식 동물들이 우글거려서 언제 사람을 공격할지 모릅니다. 더 최악은 다리엔 갭에서 사망한 시신을 제때 수습하지 않으면 때로는 동물들의 먹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야. 이거는 진짜 너무 위험한 요소들이 많아서 안 가는 게 상책이겠어요. 안 가는 게 상책이죠, 사실. 마지막으로 다리엔 갭의 도사리는 위험 세 번째입니다. 납치 위험입니다. 헐. 콜롬비아 국경과 맞닿은 다리엔 갭에는 콜롬비아 반군뿐 아니라 동남이 마약 조직이 있습니다. 다리엔 갭을 건너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납치, 인신매매가 성행, 범죄 조직의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참고로 앞서 소개한 내셔널 B 기자도 여기를 지나가다가 납치됐었다고 합니다. 이야, 기자도. 네, 지옥이에요, 지옥. 동물 문제가 아니라 치안도 안 되는 데가 보군요. 경찰들이 순찰하기도 힘드니까 당연히 저기는 뭐 반군들이 숨어서 암약하기는 너무 좋은 그런 환경인 것 같아요. 목숨 걸고 순찰이죠. 야. 세계적인 탐사보도 전문가도 두려워하는 죽음의 땅, 다리엔 갭. 그곳에 함부로 발을 들여놓아선 안 되고. 루마니아에서 발견된 뭐뭐. 두 기자님, 혹시 화성에 가보신 적 뭐 있으십니까? 진짜. 네가 하고도 어이가 없지. 뭐라는 거예요? 아니 뭐 내가 몇 데이먼이냐? 뭐 제부도 말하는 거야? 제부도? 화성시 제부도? 아니 지금 너무 바보 같아서 하면서도 웃긴데. 경기도 화성도 안 가봤어요. 자 어쨌든 제가 이 질문을 왜 했냐면요. 자 지금부터 저 오 기자가 지구 속의 화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 모시고 가드리겠습니다. 1986년 루마니아 동남부 도브로지아 화력 발전소 건설을 위해 지질 조사관 청이었는데요. 자, 그러던 중 이곳에서 무려 550만 년 동안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신비의 장소 모빌레 동굴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여느 평범한 동굴과는 달라도 너무 달랐는데요.
루마니아와 나사 연구원들의 수년에 걸쳐 연구한 결과 이 동굴은 지하 화성이라고 부를 만한 곳입니다. 연구 가치가 뛰어난 곳이죠. 근데 550만 년 동안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았던 동굴이니까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것들이 있겠네. 그 뭐가 있길래 화성과 비슷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냐 이거죠. 지하 20m 깊이에 위치한 모빌레 동굴. 빛 없습니다. 산소, 이 바위 틈으로 들어오는 아주 극소량이 전부였는데요. 우와. 대신 동굴을 가득 메웠다는 건 외부 대기의 무려 100배에 달하는 다량의 이산화탄소. 오. 그리고 유독성 황화수소와 메탄가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발길을 들이면 가스에 중독돼 사망에 이르는 인간이 절대로 살 수 없는 환경이었던 거죠. 그리고 전문가들은 다량의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 등 때문에 화성과 유사한 환경이라고 비유했던 겁니다. 아, 그 공기의 어떤... 대기질이요. 대기 성분. 네. 그게 비슷했다는 얘기군요. 화성 연구 여사하면 되겠네. 그런데 말입니다. 550만 년 동안 외부 세계와 분리, 철저히 고립됐던 그곳에서 이 광대한 생태계가 발견됐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자, 모빌레 동굴에서 속이 비치는 개, 눈이 먼 검은 거미, 점액질 거머리, 물전갈, 쥐며느리 등 극한의 환경에 적응한 약 50종의 생명체를 발견. 와. 자, 심지어 그중 약 35종의 생명체는 이전까지 과학계에 보고된 바 없었던 미지의 생명체였습니다. 저 말은 화성에 저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럴 수도 있네요.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치? 미지의 생명체가 가득한 지구 속 고립된 생태계, 모빌레 동굴. 일반인은 절대로 출입 불가하고요. 인간의 안전과 동굴의 생태계 보호를 위해 전문가들도 오직 두세 명으로 구성된 소수만 출입 허용. 으아. 그리고 반드시 각종 특수 장비를 갖춰야 되고요. 2시간 내에 동굴 밖으로 나와야 한다고 합니다. 루마니아의 지하 화성, 모빌레 동굴. 550만 년 동안 인간의 발길에 닿지 않은 채 고립돼 있던 그곳에서 앞으로 또 어떤 비밀들이 밝혀질까요? 오모만 살 수 있는 섬.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인근의 모건 아일랜드. 사람들로 북적이는 여러 섬과는 달리 이 섬은 고요와 적막만이 흐를 뿐인데요. 사실 이곳은 인간의 출입이 금지된 무인도. 아무리 섬에 들어가고 싶어도 보트를 타고 그저 먼 발치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응? 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혹시 원주민들이 막 공격하고 막. 인간의 출입이 금지된 섬 모건 아일랜드의 역사는 197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푸에르토리코의 한 영장류 연구센터에서 헤르페스의 발병으로 대다수의 붉은 털 원숭이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우와. 뿐만 아니라 그 얘기 들었어? 헤르페스에 걸린 원숭이들이 탈출했대. 사람한테 바이러스를 옮길지도 몰라. 지역 주민들이 극도의 불안감에 떨자 당시 과학자들은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무인도 이 모건 아일랜드로 약 1,400마리의 원숭이들을 대거 이동시켰는데요. 그리고 모건 아일랜드에서 수년간 연구 목적으로 사육된 붉은 털 원숭이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원숭이들 상대로 헤르페스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에볼라, 메르스, 결핵, 소아마비, 에이즈 등 각종 질병과 관련한 온갖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안전상, 보안상 등의 이유로 일반인들은 출입 금지. 그렇게 모건 아일랜드는 원숭이들만 사는 섬, 일명 원숭이 섬이 됐습니다. 너무 불쌍하다. 헤르페스는 바이러스가 좀 괜찮아졌다가 다시 나왔다가 뭐 이러는 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이 바이러스가 사람들을 전염시킬까 봐 사람들 입장에서는 많이 불안했겠네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인간을 위한 연구였다고 해도 일부러 에볼라 바이러스, 에이즈에 감염시키는 실험을 했으니까 이거는 논란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원숭이들이 연구 대상으로서 암암리에 사육되던 섬, 모건 아일랜드. 그곳은 2000년대 초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뒤 동물들도 감정이 있는 엄연한 생명이다. 수백 마리 원숭이가 잔혹한 실험 때문에 죽어간다던데 진실을 밝혀라. 동물 실험 및 학대 논란이 불거졌고요. 결국 대부분의 연구와 실험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붉은 털 원숭이들의 안전을 고려해야 하는 건 물론이고요.
헤르페스 바이러스를 포함한 각종 치명적인 질병들을 인간에게 전염시킬 위험성도 있어서요. 일반인들이 이 섬에 출입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입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원숭이들의 섬. 그곳의 원숭이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인간의 발길을 거부한 그 섬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모모호수의 미스터리. 러시아 아르한겔스크 지역의 수지 호수. 신비롭고 아름다운 자연 경관으로 유명한 곳이 었는데요. 그런데 2002년 가을 러시아 당국이 수르지 호수를 출입 금지 지역으로 선포. 인간의 발길을 차단했습니다. 여기도요? 여기는 왜요? 수르지 호수는 다양한 어종과 풍부한 어획량을 자랑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 어부들이 호수에 설치한 그물에 걸린 물고기를 잡으러 간 그때 갑자기 온몸에 힘이 풀리고 더워졌어요. 어떻게 돌아왔는지 잘 기억나지가 않아요.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이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더니 이내 열병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어부들은 모든 걸 다 팽개치고 돌아갔지만 끝내 어부 중 한 명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밝혀진 어부의 사인은 미확인된 독극물 중독.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하게도 어부들이 그날 섭취한 물, 보드카, 생선, 그 어느 곳에서도 독극물 성분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호수에서 나는 수증기가 독성분이 있어가지고 수증기가 독이 감염이 됐다. 이제 미스터리한. 자, 미스터리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수르지 호수에서 낚시를 하던 사람들 역시 갑작스레 어지럽고 몸에 힘이 풀리는 증상을 느끼더니 열이 오르고 급기야 호흡곤란까지 호소했습니다. 검사 결과 이들 역시 알 수 없는 독극물에 중독. 결국 일행 중 두 명이 의식불명 끝에 사망. 겨우 생존한 사람들 역시 간과 신장, 근육 조직이 손상되는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나 사람들이 먹은 음식 어디에서도 독극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야, 이게 한 번이 아니면 그럼 진짜 뭔가 원인이 있다는 건데. 야, 근데 호수에. 근데 이게 더 무서워. 차라리 뭐가 원인이 있으면 그걸 조심하면 되잖아. 하하. 근데 이게 없다고 하니까 이게 더 공포스러운 것 같아요. 그렇죠. 호수 물 같은 걸 좀 조사를 해봤어요? 물론입니다. 과학자들이 수르지 호수가 오염된 건 아닌지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런데 호수의 물, 호수에 서식하는 물고기, 심지어 호수의 공기 샘플까지 채취해 실험한 결과 모두 정상. 어허. 정상이었습니다. 또 호수물은 끓이지 않고도 인간이 마실 수 있는 순수한 물이라고 밝혔습니다. 야, 와. 그럼 사람은 왜 이렇게 막 죽는 거예요? 독극물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럼? 하하. 수르지 호수의 미스터리를 밝히기 위해서 모스크바의 한 연구소에서 특수 장비를 동원해 조사에 나섰는데요. 아하. 그 결과 호수의 바닥에서 한 구덩이가 발견됐습니다. 이 구덩이는 미세 화산과 같은 것으로 정기적으로 가스를 방출. 일각에서는 이 가스가 원인이 아닐까 추측을 했는데요. 하지만 러시아 중앙연구소 보안부서 부국장은 터키에서도 수르지 호수처럼 가스를 방출하는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선 사람이나 물고기가 죽지 않습니다. 수르지 호수의 가스가 정확한 사망 원인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다른 호수보다 수르지 호수 물의 불소 함량이 높은 것을 원인으로 추측하기도 했지만요. 이 역시 치사량에 달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수르지 호수는 러시아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저수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미스터리를 해결하지 못한 채 사람들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모가 만든 지옥의 검은 호수. 러시아 우랄산맥 남부에 있는 호수 카라차이호. 고요해 보이기만 하는 이 호수에는 끔찍한 비밀이 얽혀 있는데요. 바로 이 호수의 또 다른 이름은 검은 호수. 야, 좀 호수도 까맣지만 산도 시커멓네요, 진짜. 뭐야? 검은 호수가 가능합니까? 만약 이 호수에 다녀온다면 암에 걸릴 확률 21%. 에이. 선천적 결함이 생길 확률 25%. 아우. 백혈병에 걸릴 확률 41% 증가. 심지어 이 호수에 한 시간만 서 있어도 한 달 안에 사망할 확률이 무려 60%.
이 수치는 실제로 카라차이호 인근을 조사했을 때 나온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저거 찍은 사람도 불안하다. 목숨 걸고 찍었겠다. 절대로 안 가고 싶네. 한 언론에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보도되기도 한 이 호수는 1940년대 구소련이 비밀리에 만든 마야크 재처리 공장 인근에 있습니다. 이 공장의 정체는 러시아의 핵시설. 1950년대 이 공장에서 핵무기, 방사능 폐기물들을 카라차이호에 무단 투기, 잔뜩 버린 겁니다. 아, 미쳤네. 그래서 호수 밑바닥에는 수많은 양의 방사능 폐기물이 가라앉아 있는데 그야말로 인간이 만든 지옥이 탄생한 겁니다. 저거 완전 인재네. 아, 핵 폐기물을 제대로 저기 버릴 수 있는,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생각을 해야지. 저도 저렇게 버려버리면 어떡하니. 심지어 이 카라차이호의 방사능 수치는 원전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보다 훨씬 위험한 수준인데요. 방사능 물질이 퍼지지 않고 침전, 호수 바닥에 농축돼 있기 때문입니다. 어휴, 저주받은 땅이네. 아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아무것도 살 수가 없는, 그냥 검은 호수라는 말이 딱이네요, 진짜. 1990년대에 측정된 바에 따르면 호숫가 근처에 서 있기만 해도 시간당 60어트의 방사선의 피폭. 이게 얼마나 위험한 수치냐면 일반인이 1년간 노출돼도 되는 방사선 권고치가 연간 0.001시버트입니다. 무려 이 수치의 6,000배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모든 수단을 다 써서 저기랑 멀리 있어야겠다. 그렇지. 그런데 1968년에 가뭄으로 말라버린 카라차이호 바닥에 침전돼 있던 방사능 물질이 그대로 주변 지역을 덮치는 사건이 발생했고요. 어떻게? 바람. 이때 바람을 타고 퍼진 방사능으로 5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피폭. 러시아 정부는 뒤늦게 카라차이호를 흙과 콘크리트로 막았지만 이마저도 임시방편일 뿐 여전히 엄청난 양의 방사능이 그곳에 존재합니다. 깨끗한 호수였지만 이제 인간의 발길이 닿을 수 없는 곳이 돼버린 카라차이호. 과연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는 있을까요? 또 다른 세계로 가는 지하동굴. 두 기자님들 혹시 몰타공화국에 그 누구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또 다른 세계로 향하는 비밀의 입구가 존재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게이트 이런 거 되게 소개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뭐 이 세계로 가는 입구. 평행우주. 네. 기원전 3600년경에 지어진 몰타의 3층짜리 고대 지하동굴. 몰타인들과 한 과학 잡지에 따르면 1940년대 지하동굴에서 기이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30명의 아이들이 이곳을 견학하던 중 길을 잃고 헤매다 실종. 섬 곳곳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수색에도 끝내 찾을 수 없었는데요. 그리고 아이들의 실종 사건 발생 몇 주 전 영국 대사관에 근무하던 직원 루이스 제섭은 동굴 조사를 위해 가이드와 함께 지하 동굴 내 시체 매장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미끄럽고 젖은 괴생명체들이 나를 스쳐 지나갔고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와 내가 든 초를 꺼버렸어요. 루이스의 주장에 따르면 갑자기 사람이 아닌 기이한 생명체들이 나타나선 그녀의 조사를 방해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데요. 그런데 더 기묘한 사실은 이후 그녀가 다시 동굴을 찾았을 땐 네? 여기 가이드는 저뿐인데요? 앞서 함께 방문한 가이드도 실종. 그래서 사람들은 지하 동굴에 또 다른 세계로 향하는 입구가 있으며 실종된 아이들도 그곳에 끌려갔을 것이라고 추측했는데요. 그리고 몰타 당국은 동굴에서 벌어진 이상한 사건들 이후 지하 동굴을 일시 폐쇄하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사라진 거잖아. 근데 구체적이었어. 뭐 젖은 괴생명체 미끄럽다고 그러고 막 미끌미끌한 그런 애들.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었잖아, 아이들이. 그쵸. 어디로 간 거예요? 무서워. 이 밖에도 지하 동굴 내에서 길쭉한 모양의 두개골이 발견되는 등 지하 동굴의 거인 혹은 또 다른 문명의 종족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 일각에선 아이들의 실종 등 모든 주장은 전설이며 증거가 없는 추측뿐이라며 부정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정부가 은폐한 것이라며 반박.
지하 동굴 내에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미스터리한 공간이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몸으로 물든 버려진 섬. 이탈리아 가면 낭만의 도시 베네치아도 가고 아이유 씨가 뮤비를 찍은 무라노 섬도 가고 다 좋지만 아마 여기는 못 가보셨을 겁니다. 안 가고 싶어요. 어딘데? 일단 들어나봅시다. 섬 이름이나 오늘 들어보고. 오늘 가고 싶은데 그래. 다른 건데도 없어. 아니, 섬 이름이나 한번 들어보고. 그건 들어볼게요. 그래, 어딘데? 바로 인간은 살 수 없지만 유령들로 가득한 죽음의 섬. 포베글리아입니다. 안 가. 이탈리아인들에 따르면 포베글리아 섬 흙의 반은 무골가루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과거 이곳에 무려 16만 명이 묻혔다고 추정했습니다. 뭐 과장부터 진짜 흙의 절반이 무골가루라는 거잖아요. 아, 근데 그 표현이 너무 끔찍하다. 뭔가 학살이 있었나. 사실 이곳의 또 다른 이름은 일명 역병의 섬. 과거 14세기 유럽 인구 3분의 1의 목숨을 앗아간 흑사병이 창궐하자 이곳에 감염된 환자와 시체들을 격리했었는데요. 아, 그러네. 이후에 포베글리아는 사람들 발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전락. 오랜 시간이 흘러 1920년대에서야 정신병원이 들어서며 다시 발길이 이어지나 싶었지만 의사의 자살과 병원의 폐업으로 1968년 이후 포베글리아 섬은 또다시 인간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병원장은 왜 자살하신 거예요, 또? 전해져 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죽은 의사는 암암리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잔인한 뇌절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의사가 종탑에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만 겁니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의사의 실험으로 목숨을 잃은 원혼들이 그를 죽게 만든 것이라고 추측. 그리고 소름 돋는 사실은 섬 근처를 지나는 어부들에 따르면 이곳에서 뱅, 뱅, 뱅 종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종은 철거됐는데 말이죠. 예, 역병에 뭐 실험까지 했다고 하면 진짜 가보고 싶지 않네요. 원혼들이 나올만 해요, 진짜. 없으면 이상하죠. 예. 산자들은 갈 수 없고 죽음과 원혼들의 섬이 된 포베글리아. 이후 섬을 찾은 몇몇 사람들에 따르면 마치 인간의 발길을 허락지 않으려는 듯 온갖 기묘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이후에 살아있는 자들은 살 수 없는 곳이 됐습니다. 모모를 가져다주는 저택. 자, 이번 장소는 사진부터 보여드립니다. 어때요? 이거는 뭐 해리포터죠. 야,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그나마 제일 가보고 싶다. 자, 이렇게 훌륭한 대저택이 주인이 없는 채로 버려져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자, 이곳은 잉글랜드 글로스터셔에 위치한 우드체스터 맨션입니다. 19세기 빅토리아 고딕 양식의 걸작으로 꼽히는 건물이지만 인간의 발길을 허용하지 않은 무시무시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1868년 공사 도중 버려진 폐가로 내부는 미완성, 머문 사람들에게 불운을 안겨준 악명 높은 건물입니다. 먼저 이 건물에 들어서기 전 1564년 조지 헌틀리가 이 부지에 별장을 지었다가 파산. 1840년 얼드시 백작이 백작 승계 축하 만찬을 개최했는데 죽은 아버지 유령이 나타나 만찬을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얼드시 백작은 주택 개조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경제난으로 결국 건물을 매각했는데요. 와, 뭐야? 파산의 수맥이 흐르네. 그러니까 뭔가 수맥이 흐르나? 우리가 집터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후에 1845년 구호 윌리엄 레이가 건물을 매입해서 대대적으로 개조를 시작. 지금의 우드체스터 맨션 형태를 갖추게 됐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소유주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고 사망하거나 경제난 때문에 떠나면서 미완성된 채 방치됐고요. 1940년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엔 캐나다와 미군의 캠프로 사용. 훈련 중 사망한 군인의 시신을 이곳에 안치하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저기가 뭔가 건물이 이미 지어졌고 그래서 뭔가 사연이 있어야 지금 말한 이런 일들이 좀 납득이 될 텐데 한 번도 제대로 쓰인 적도 없는데 뭔 사연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뭐 원혼들이 계속 나오나? 이곳 주민들에 따르면 우드체스터 맨션 터는 예로부터 이 지역에서 가장 원혼들이 많이 출몰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먼저 발길이 끊긴 예배당에는 양초 냄새와 함께 출입구를 지키는 작은 키의 남자 유령이 돌을 던지며 사람들을 쫓아내고요. 아일랜드 민요 소리를 따라가면 부엌에서 여자 유령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건물 곳곳에서 군복을 입은 유령을 만나거나 1940년대 음악이 들리는 등 온갖 유령들이 인간의 발길을 막는다고 합니다. 영원히 미완으로 남은 우드체스 맨션에선 무슨 일이 벌어져 온 걸까요? 저주받은 듯해서 벌어진 일.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북서쪽에 위치한 일명 맨착느. 이곳은 이른바 세계 13대 마경으로 손꼽히는 곳인데요. 이 사이프러스 나무가 짙게 우거져 한낮에도 어두컴컴할 뿐만 아니라 물 아래에는 이 눈빛을 번뜩이는 악어떼가 우글거리고 심지어 의문의 시신들까지 목격. 이 소문에 의하면 이 맨착늪을 홀로 끝까지 보고 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아우, 악어들이 무섭다. 악어들은 천국이네. 이거 딱 봐도 좀 음산하다. 아우. 자, 이 맨착늪이 섬뜩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현지인들에 따르면 이 맨착늪은 줄리아 브라운이라는 여성의 허락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누군데요? 땅 주인이요? 영매 뭐 이런 사람 아니에요? 줄리아 브라운은 1910년대 실존했던 여성으로 인근 마을에서 주민들을 도왔던 부두교의 사제였다는데요. 부두교가 영매 같은 사람이야. 맞네. 하지만 주민들의 배신과 핍박에 큰 배신감을 느낀 그녀는 언젠가는 내가 죽어서 온 마을을 다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마을에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후 1915년 9월 29일 그녀의 장례식 날 실제로 거대한 허리케인이 마을 휩쓸어 수십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는데요. 그리고 그 전설을 입증하기라도 하듯 맨창늪을 다녀온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분명 거기서 어떤 여자의 목소리를 들었다고요. 아니, 늪을 떠다니는 유령도 봤어요. 유령 목격담이 쇄도. 그래서 맨창늪은 줄리아 브라운과 그녀의 저주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원혼으로 나타나는 것. 일명 유령 늪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뭐 전설인지 뭐 허구인지 확실하진 않지만은 실존 인물이 있었다는 건 확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유령과 의문의 시신이 출몰하는 공포의 맨착늪. 정말 줄리아 브라운의 저주가 실현된 걸까요? 아니면 그저 헛된 소문과 환영에 불과할 뿐일까요? 그 진실은 알 수 없지만요. 함부로 도전했다면 절대 헤어나올 수 없는 늪에 영영 빠져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엔 제가 트민남으로서 두 기자님께 특별히 재단장 후 2024년 새롭게 오픈할 예정인 호텔 하나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내후년에 오픈한다고 하면 못 갈 때가 아닐 것 같은데. 공포지수가 좀 낮아 보이기도 해요. 예약을 해보겠습니까? 아, 그럼요. 오케이. 오픈하는데 뭐. 한석준 씨 일단 이름 올리고요. 잘 만들었겠지 뭐. 이 호텔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50년간 투숙객이 한 명도 없었던 호텔. 미국인들이 가장 방문하기 꺼려하는 호텔. 바로 미국의 텍사스 미네랄 웰스의 베이커 호텔입니다. 근데 저렇게 큰 호텔에 저 혼자 잔다 그러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 다 쓰셔도 돼요. 스위트룸부터 예. 로비부터 뭐 제가 볼 조식도 때는 하시고. 저 호텔의 투숙객은 저 하나 나머지 유령일 것 같아요. 1929년 문을 연 이 호텔은 14층 높이의 9층에 아이고. 올림픽 경기장 규모의 수영장. 어머. 나이트클럽까지 갖추어서 한때는 텍사스주의 랜드마크로 통했습니다. 이야. 하지만 그날의 끔찍한 사건 이후 지금은 악명높은 유령의 호텔로 불리고 있죠. 뭐예요? 뭐가 이렇게 다 깨진 거예요? 자, 때는 1948년. 이 호텔에서 엘리베이터 보이로 일했던 16세 소년 더글러스 무어는 투숙객들이 모두 잠든 늦은 밤까지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불이 꺼진 어두운 복도, 그가 탄 엘리베이터가 2층에 도착하고 문이 열렸을 때 펼쳐진 끔찍한 광경. 엘리베이터 안에는 무어가 하반신이 절단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곧바로 병원에 실려갔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무어는 2시간 후 바로 사망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엘리베이터 사고로 무어가 사망한 사건이 벌어진 이후 지하실에서 몸이 반밖에 없는 유령을 봤어요.
지하실에서 상반신밖에 없는 무어의 영혼이 떠돈다는 목격담이 나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호텔을 둘러싼 끔찍한 소문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1960년대는 호텔 매니저의 내연녀가 호텔 옥상에서 투신했다는 소문이 퍼졌는데요. 이후에 스위트룸이 있는 7층에서 여자 유령이 출몰, 호텔을 배회한다는 소문까지 더해져 베이커 호텔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령 호텔로 굳어지며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던 겁니다. 야, 근데 저 정도 소문 있는 호텔은 사실 꽤 있는데 그렇다고 아예 발길이 끊긴 경우는 되게 보기 드문 것 같은데요. 소문에 소문이 더해지면서 더 사람들이 안 가게 된 것 같아요. 반백년 동안 한 번도 체크인이 없었던 호텔이에요. 1972년 문을 닫은 이후 2019년까지도 버려져 있던 베이커 호텔. 그러다 2019년 6,500만 달러, 한화로 약 850억 원 규모의 호텔 리노베이션 발표. 앞서 말씀드렸듯이 호텔은 2024년 재개장될 예정입니다. 50년 동안 투숙객이 아닌 유령이 살았던 베이커 호텔. 과연 2024년에 새로운 모습으로 유령 호텔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까요? 미국 테네시주 녹스빌에는 높은 철조망 울타리로 둘러싸인 비밀의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은 워낙 흉흉한 소문이 맴돌아서 알만한 사람들은 얼씬도 안 하는 곳. 더 넓은 땅에는 썩어가는 시신들이 그리고 정체 모를 사람들이 혹시나 외부인이 보기라도 할까 봐 다급히 시신을 숨기기까지. 시신이 어찌나 많았던지 사람들은 그곳을 바디 팜, 즉 시체 농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거 연쇄살인마 뭐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뭐 범죄 현장이랄지 이상한 종교 단체. 아, 종교 의식인가요? 네. 네. 저기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 시작은 197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테네시 대학교의 인류학자였던 윌리엄 베스 교수. 어느 날 그는 한 변사체에 대한 분석을 의뢰받았지만 당시는 관련 연구가 발달하지 않았던 때라 사후 경과 시간 추정에 큰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에 베스 교수는 1981년에 시신 연구 시설인 테네시 대학교 인류학 연구소를 설립해서요. 기증받은 시신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진짜? 교수는 연구원들과 함께 시신을 땅에 묻는가 하면 시신 일부는 땡볕에 방치, 다양한 환경에 시신을 노출시켜서요. 시신의 부패 과정과 속도, 사후 경과 시간 추정 문제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했던 겁니다. 시체 농장이라는 다소 오싹한 이름 뒤에서 사실은 아주 획기적인 법의학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사실 이 여기서 나온 연구 결과 덕분에 억울한 누명을 썼다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좀 사인이 밝혀진다거나 이런 일이 있었던 거네요. 도망갈 수 있었던 범죄자를 잡아놓을 수 있었기도 하죠. 야, 그러니까 CSI의 원조네, 진짜. 원조죠. 그러네. 지신이 아닌 살아있는 사람, 인간의 발길은 제한됐던 이곳. 수십 년간 연구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들 덕분에 시신 주변의 벌레 상태만으로도 사망 시간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로 법의학 수사는 방대한 발전을 기록했고요. 방대한 양의 범죄 해결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출입할 수 없는 장소, 시체 농장. 그곳에서 연구되는 누군가의 죽음이 그저 공포로만 치부되는 일이 없기를, 그리고 더 이상 끔찍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감쪽같이 사라지는 죽음의 산. 1890년대 어느 날, 호주 북부 퀸즐랜드주 쿡타운. 차를 타고 도주하던 현상 수배범을 발견한 경찰 라이언은요, 곧바로 그의 뒤를 쫓기 시작. 차에서 내려 도망치는 용의자를 따라 쿡타운 남쪽에 위치한 칼카자가 산으로 향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이후 용의자와 경찰 라이언은 아무런 흔적조차 남기지 않은 채 행방불명되고 말았습니다. 산길이면은 길을 잃었을 가능성이 높죠. 뭐 전화를 당했다거나. 예. 자, 그런데 두 사람의 실종 소식이 전해지자 칼카자가산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요. 칼카자가산이 사람들을 잡아먹은 걸 거야. 산 근처엔 얼씬도 하지 말아야지. 그 이후 검은색 옥석으로 뒤덮여 블랙 마운틴으로 불리는 칼카자가산은 주민들 사이에서는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일명
죽음의 산, 버뮤다 마운틴으로 불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 들어가면 못 나와요? 뭐 그런 일이 더 있었던 거예요.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요, 1872년 7월 필립 그레이너라는 남성은 말을 타고 칼카자가 산 인근에서 소를 몰던 중 무리에서 벗어나 산으로 도망가던 소 한 마리를 뒤쫓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뒤 그레이너는 물론 그가 쫓던 소, 그가 탄 말까지 감쪽같이 사라져버렸고요. 그리고 1920년대에는요. 에이, 사람 잡아먹는 산이 어딨어. 내가 아무 일도 없다는 걸 내가 보여줄게. 계속된 실종 사건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호기롭게 칼카자가 산으로 향한 두 청년. 그러나 이들 역시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니, 아무리 실종이 됐어도 우리가 누가 들어왔는지 알잖아요. 그러면 수색 작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종 흔적이나 단서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건데 이게 그런 것도 없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야, 내가 봤을 때는 저 어딘가 개미지옥 같은 게 있는 것 같아. 어, 나올 빠지면 쑥 늪처럼 빠져가지고 못 나오는 거지. 저 모래의 모습이 약간 그런. 혹시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다는 죽음의 산에 도전해 보실 분 있으신가요? 이번 특종을 소개해드리기 앞서 두 기자님께 아주 솔깃한 제안을 하나 드릴까 하는데. 안 솔깃할 거 압니다. 예, 좀 더. 안 해요. 마음을 열어주세요. 안 사요.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릴 장소에 아주 잠깐 동안 잠깐만 들어갔다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이보다 더 안 솔깃할 수 없는. 제가 진짜로 정말 약속합니다. 소원 하나 들어드릴게요. 강남의 집 한채입니까? 응? 강남. 그럼 만약 그게 소원이라면. 들어드릴게요. 오케이. 아, 진짜 불가능한가 보다. 강남의 집한차를 사주겠다는 소리라고. 자산 소개를 드리기 전에 사진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구멍이에요? 뻥 뚫렸네? 야, 저길 들어가라고? 이곳은 바로 예멘 마라주의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구멍으로요. 폭은 대략 30m에 깊이는 100에서 250m로 추정. 그리고 마치 우물처럼 생겨서 바르호우트의 우물이라고 불리는데요. 하지만 물이 고여있기는 커녕 물이 흐른 흔적도 없고요. 와. 안에 무엇이 있는지, 진짜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정체불명, 용도불명, 아무것도 밝혀진 바가 없어 일명 지옥의 우물이라고도 알려졌습니다. 아, 몰라, 아무것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토룡이 있을 수도 그러니까 네. 뭔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이름부터 지옥의 우물이라잖아요. 앞으로 우리끼리 뭔가 제안하는 거는 그냥 어떤 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의문인 게 드론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드론으로 쑥 보고 나오면 안 되나? 그래서 올해 6월 예멘 마라주 지질조사 광물자원국에서 우물 내부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음흠. 그런데! 이 우물은 산소가 희박하고 공기도 순환하지 않아 도저히 바닥까지 갈 수 없었습니다. 조사대는 우물의 약 60m 지점까지 도달했지만 우물 안에서 계속 썩은 달걀 냄새가 진동하는 데다 산소도 희박해 더 이상 내려가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는데요. 썩은 냄새? 썩은 계란 냄새? 그런 거는 그 유황 냄새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아니면 사체? 동물들? 아, 동물들이 저기 못 나왔나 보다. 들어가서 썩었나 보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한데요. 그런데 예멘 현지인들은 저 안에 무시무시한 악마들이 갇혀있다던데. 가까이 가면 우물에 갇혀있는 악마들이 사람을 구멍으로 끌어당긴다고 생각해 우물에 절대 접근 금지, 심지어 우물의 존재에 대해 언급하는 것조차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연구자들은 초화산일 수 있다고 추측했는데요. 하지만 더 깊은 곳으로의 접근이 어려워 후속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 여기 좀 가기 무섭다, 근데 진짜. 예멘 사막에 위치한 거대 구멍, 과연 미지의 검은 구멍 가려는 무엇이 존재하고 있을까요? 심야 뒤, 귀신이 사는 폐교? 영화 여고괴담 시리즈도 그렇고 공포영화의 단골로 등장하는 장소 중 하나가 학교죠. 뭐 학교마다 무슨 뭐 동상 움직인다. 이순신 장군 동상 움직인다. 학교 지을 때 뭐 밑에 뭐가 있었다. 그래서 이번엔 영화 속 장소보다 더 섬뜩한 실제 공포 마니아들의 성지이자 국내 3대 심령 스팟으로 손꼽히는 한 폐교를 소개해드립니다. 아, 지금 운동장에 풀이 저만큼 자란 거예요? 폐교 안 가봤구나. 기본적으로 운동장에 흙이 안 보여요. 이 잡초가 무서워하지? 풀을 솎아내질 않아가지고 그래요? 다 갈대밭이야. 그 자체가 너무 무서워. 운동장부터 무섭네.
일단 그 갈대 잎들이 내 발을 이렇게 만지는 것 같아요. 나 그런 것 같아. 자, 이곳은 1979년 주경야독하던 여공들을 위해 개교한 산업체 부설학교였는데요. 그러나 점점 섬유산업이 쇠퇴하면서 학생 수가 눈에 띄게 줄게 되자 결국 2005년 2월에 폐교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폐교가 대체 왜 공포마니아들의 성지가 됐느냐. 사람의 발길이 드문 어둡고 습한 곳에 위치해 국내 폐교 중에서 가장 분위기가 으스스한 데다가 이 학교에 대한 무시무시한 소문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 소문 중 하나가 과거 학교 인근에 있던 교도소의 한 수감자가 탈옥한 뒤 한 학생을 겁탈하고 잔인하게 살해했다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라요.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과거 4층 교실에서 화재 사건이 발생한 적도 있다는데요. 이런 흉흉한 소문을 증명이라도 하듯 다수의 영상과 사진에서 정체불명의 형체가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저 뒤에 빨간 줄 그은 게 뭐예요? 뭐가 보이는 거예요, 저게? 아, 근데 저 형은 눈이 약간 침침해가지고. 아, 멀리서 봐봐요. 아, 노아님은 무섭지도 않다. 나는 폐교가도 안 무서울 것 같은데? 아니, 뭐가 보여야 무섭지? 이게 형이 유리한 게 있네. 아, 그러니까. 부럽다. 그리고 더 섬뜩한 건요. 2010년 유령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실제로 한 프로그램에서 이 폐교를 찾았는데 두 팀으로 나뉘어 진행된 촬영에서 양쪽 팀 모두 폐교 4층에서 귀신을 목격! 그런데 정말 소름 돋는 건 귀신의 오른쪽 팔에 흉터가 있었어요. 오른팔에 흉터가 있는 여자 귀신이 있네요. 나뉘어서 갔던 두 팀이 목격한 귀신의 인상착의와 특징이 정확히 일치했다고 합니다. 와, 이거 무섭다. 와, 이거 진짜 무섭다. 자, 게다가 2016년에는 공포체험을 하기 위해서 이 폐교를 찾은 한 30대 남성이 실족사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더욱 공포스러운 장소로 각인됐는데요. 하지만 현재 이곳은 모 그룹의 사유지로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 특성상 뭐 분위기만 봐도 으스스한데 야, 사건 사고와 또 같이 이게 겹쳐져 보이니까 더 오사카 분위기가 느껴지네요. 박물관에 이것이 살아있다. 고대 로마 도시인 폼페이, 고대 이집트의 유물 등이 전시된 이탈리아의 나폴리 국립고고학박물관. 2011년 8월 박물관은 폐관 이후 야간에 건물 보수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공사 못합니다. 그 박물관 안엔 절대 안 들어가요. 보수 공사를 진행하던 인부들이 파업을 선언, 박물관 출입을 거부했습니다. 아니, 뭐 혹시 임금 체납이나 아하. 뭐 그런 게 있으면 일 못하잖아요. 이 박물관 인부들이 파업을 선언한 이유, 바로 이겁니다. 저 뭐 약간 아이의 형상인가요? 이건 진짜 애기 같다. 인부들은 박물관 공사 도중 유령을 목격했다고 주장. 심지어 박물관 안에 더비가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는데 박물관 안에서 비명 소리가 났다니까요. 갑자기 수레가 쓱, 양동이에 담겨있던 물이 감쪽같이 사라지는 등 소름끼치는 미스터리한 일까지 겪었다고 합니다. 이에 박물관 건축가인 오레스테 알바레노가 사실 확인을 위해서 야간에 박물관에 방문. 그리고 과거 고대 무덤이 있던 자리에서 이 소녀 유령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박물관도 박물관이면 완전 신명숙하시네요. 자, 이 사진은 현지에서 나폴리 박물관의 유령이라고 보도되며 순식간에 화제를 모았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사진은 조작된 겁니다. 아니,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난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도 몰랐다고요. 박물관의 유령 사진은 합성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본인도 돈 벌러 온 사람인데 일하면 돈 받잖아요. 근데 이거 못하겠다라고 하는 건 안 벌고 말겠다, 돈을. 실제로 예, 거부하는 이유가 박물관에 뭐가 있어서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발리, 모모들이 묵는 호텔. 코로나 팬데믹 이전까지만 해도 국내 신혼부부들의 허니문 성지로 꼽히던 이곳. 오 기자의 신혼여행지기도 했던 인도네시아 발리입니다.
어땠습니까, 솔직히? 아이, 너무 행복했죠. 그래요? 너무 좋았죠. 뭐 하셨는지? 일을 악물고 얘기하는데? 아니, 왜 일을 악물어? 신혼여행 왜 그래요? 아니, 뭘 해도 좋을 때 아니, 아닙니까? 숨 마셔도 좋을 때 지금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니, 지금도 좋아. 울어요? 울어? 아, 너무 좋아서. 셜록이 어머님, 아버님의 사랑이 절로 샘솟을 리마인드 허니문 코스로 아주 럭셔리한 호텔을 소개해드립니다. 이 호텔은 보원지대에 있어서 탁힌 멋진 뷰는 물론이요, 바닥은 고급진 대리석으로 쫙 깔린 5성급. 다만 호텔 체크인하기 전에 요거 하나만 챙기시면 됩니다. 바로 담력입니다. 담력이? 담력 있잖아요. 우리 셋 중에 제일 담력 있을걸? 근데 이럴 줄 알았어. 왜? 아니, 아내를 데려가는 건데, 아이랑. 괜찮겠습니까? 아니, 무슨 호텔, 5성급 호텔에 담력이 필요해요? 제가 소개해드릴 이 호텔은 발리 중북부의 부두굴에 위치한 부두굴 타만 호텔. 자, 호텔을 뒤덮은 자욱한 안개와 벽면을 어지럽게 감싸고 있는 넝쿨과 거미줄. 진흙과 이끼로 뒤덮인 바닥까지. 이끼. 보기만 해도 닭살 돋는 이 모습에 강심장들의 핫스팟으로 떠올랐습니다. 일명 고스트 팰리스. 유령들의 궁전으로 불리고 있는 폐 호텔입니다. 아, 영업을 안 하는 데구나. 영업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 근데 누가 잡니까, 저기서? 근데 저한테 그 애기 데리고 가라고요? 아, 애기를 왜 데리고 가요? 혼자 갔다 와야지. 아, 혼자 가라고요? 아니, 저기 아내를 놔두고? 아내랑 저기 풀장에 두고 갔다 와야죠. 아, 관리 딴 데 묵으면서. 그럼, 나 혼자. 저기를 어떻게 애기를 끌고 가? 아니, 제가 뭐 평생 그렇게 서운하게 있어요. 많죠. 아니, 근데 저 사진을 보면 네. 되게 잘 져놓은 것 같은데 사연이 있나 봐. 왜 운영을 안 하죠?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부두굴 타만 호텔은 완공 직전 공사가 중단돼 10년 이상 방치된 상태라고 합니다. 아니, 저 정도면은 들어간 돈도 장난 아닐 텐데 저게 어떻게 개장을 못했지? 자, 이 호텔이 방치된 이유에 대해서 호텔 투자자가 살인 교사 혐의로 체포된 뒤 공사가 중단됐다. 호텔 공사 도중 인부들이 잇따라 사망한 뒤 방치됐다. 이런 소문들만 무성할 뿐 이 호텔이 방치된 명확한 이유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호텔 유리창이 갑자기 깨졌다던데? 호텔에서 단발머리 귀신이 자꾸 나타난대. 이런 미스테리한 목격담이 이어지면서요. 인근 주민들은 호텔 근처에 가길 꺼린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분 중에 주민들도 가길 꺼려한다는 이 고스 팰리스를 찾은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박준영 씨가 너튜브 촬영을 위해서 이 호텔을 찾아갔습니다. 아, 진짜요? 전자 어떤 잡음이 들렸어요. 뭐가 있었어요? 오. 팔에 뭐 묻어있어. 계속 뭐 내 팔에 자꾸 뭐 붙잡는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좀 안 좋은 기 같은 건 있는 것 같긴 한데 지하로 내려갈 때가 솔직히 조금 내가 의시시 할 만하네. 뭐 야외 촬영 다들 해보셨겠지만 저런 오디오는 잘 수음이 안 되거든요. 저런 일이 거의 없어요. 없죠. 아니면 있다고 네. 하더라도 뭔가 사람이 많거나 도시 한복판에서는 저런 잡음이 가끔 있지만 그렇죠. 저 발리 한복판에 아무것도 없는데 저런 잡음 나온다. 전파 간섭되는 느낌. 저기 전파 간섭할 게 뭐가 있겠지? 뭐 없지. 발리 부두굴에 버려진 폐 호텔. 대체 그곳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수십 년 동안 잔혹한 사망 사건이 끊이지 않으며 절대 발을 들여놔선 안 되는 금지 구역으로 통하는 곳이 있다는데요. 바로 캐나다 노스웨스트 준주에 위치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나하니 국립공원의 한 계곡인데요.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이곳에서 사망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머리가 없는 시신으로 발견됐다. 그래서 그 계곡은 일명 헤드리스 밸리라는 끔찍한 이름이 붙었다가 어우야, 너무 무서운 이름인데. 아니, 죽은 거는 뭐 조난당해 죽었다 치고 머리가 잘려 있어. 그 공통적으로 다 그렇다니. 이상하다. 아, 저기 무슨 괴물이라도 사는 거예요? 아니면 저기 부족들이 있어서 뭐 침입자를 그렇게 처단하고 그런 건가?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과거 나하니 국립공원의 계곡에 거대한 금광이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는데요. 이에 1898년 광부 6명이 금을 캐러 계곡을 찾았다가 실종. 그리고 몇 년 뒤 그들은 머리 없는 시신으로 발견됐고요.
이외에도 금광을 찾아온 수많은 이들이 헤들리스 밸리에서 머리 없는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금광을 찾으러 간 사람들이 희생이 된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머리가 없어질 정도니까. 누군가 저 금광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금광을 지키는 사람이 아닌 거지. 너무 이상하다. 그러니까. 헤드리스 밸리를 찾은 이들이 머리 없는 시신으로 발견된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추측이 제기됐는데요. 헤드리스 밸리 미스터리 첫 번째 가설, 빅풋의 소행. 그 일대에서 큰 발자국을 봤어요. 빅풋의 소행이 분명합니다. 이 나니 국립공원 일대에서 커다란 발자국, 또 괴이한 털이 발견이 됐다면서요. 빅풋 목격담이 속출한 겁니다. 빅풋이 만약에 있다면 그렇게 시신을 훼손하는 것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이건 증명은 안 됐잖아요. 실존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왜 또 사람 머리만 가져간다는 얘기는 좀 처음 들어봐요, 빅풋이. 자, 그래서 제기된 두 번째 가설, 나하족의 소행. 원주민 나하족이 침입자들을 처단한 겁니다. 나니 국립공원에 거주하는 원주민 나하족이 방문자들을 침입자로 인식,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나하족은 존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전설 속 부족으로요. 헤들리스 밸리에서 왜 머리 없는 시신이 발견되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캐나다의 버뮤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제 가면은 못 나온다. 아니 근데 뭐 사람만 사라지면 버뮤다라고 할 텐데 여긴 아예 머리가 사라지니까. 그 이상으로 더 참혹한 일이 벌어지죠. 더 무서운 거죠. 아르헨티나의 작은 도시인 몬테퀘마도. 이곳엔 1년에 단 한 번도 비행기가 뜨지 않고 아무도 찾지 않는 폐의 공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 어느 날. 그 얘기 들었어? 대체 누가 그걸 갖다 놨대? 그러니까 나 그 얘기 듣고 너무 소름 돋았잖아. 폐 공항의 활주로 한가운데 떡하니 놓여있던 것의 정체. 길이요? 바로 시신을 보관하는 관이었습니다. 에? 어머, 뭐야? 아니 근데 저 활주로 한가운데 폐 공항이라면서요? 폐 공항입니다. 비행기도 안 뜨고 저걸 운반해 올 게 없는데 누가 저걸 저기다 갖다 놔? 한가운데 저 관이 왜 있지? 자, 당시 지역 경찰들이 황급히 출동, 현장을 조사했는데요. 관 속을 열어보니 그 안은 텅 빈 상태. 그런데 이상한 건 관 주변에 마치 무언가 의식이라도 치른 듯 여러 개의 초가 놓여 있었고요. 아이고. 관에는 죽음은 시작이다, 이런 섬뜩한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죽음이 시작이라니까 이게 불안한데요. 그러니까 왜 이제 뭔가 뭘 하겠다, 뭐 이런 의지를 밝힌 건가? 아니면 광마 수화는 뭐 흑마술? 폐공항 활주로에서 수상한 관이 발견된 후 인근 주민들은 더욱 두려움에 떨었는데요. 그 이후 인근 지역 주민들은 아무도 없는 폐공항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리고 정체불명의 형체를 목격. 그리고 한 청년은 공항 구석에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로부터 아르헨티나에는 한 여성 승무원이 불치병으로 비행기 내에서 사망, 이후 유령이 된 그녀가 공항 주변에 나타난다는 전설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사람들이 폐 공항에서 목격한 여자 유령은 전설 속 승무원 귀신이었을까요? 그리고 의문의 관이 발견된 것과 어떤 연관성이 있었던 걸까요? 유명 병원에 숨겨진 잔혹한 비극. 여름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공포 스팟 중에 한 곳이 병원이죠. 이번에 소개해드릴 곳은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장소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는 미국의 웨이버리 힐스 병원입니다. 아휴, 저기 그냥 들어가 있어도 아무 소리 막 이상한 소리 들릴 것 같아요. 자, 이 병원은 1910년 개원한 뒤 1982년 문을 닫은 후에도 그 자리를 지키며 유명세를 치르고 있는데요. 이곳이 유명해진 이유. 빈 병실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어요. 3층에서 눈이 없는 소녀 유령을 봤어요. 이곳에 유령이 자주 출몰. 심지어 이 병원에 환자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유령의 사진까지 찍혔다고 합니다. 야, 저거는 흐릿하지도 않고 너무 실제 인물처럼 나왔는데? 자, 그리고 이 병원에서 가장 유명한 곳은 502호실. 이곳에서 특히 유령이 자주 목격된다고 합니다. 자,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1928년 한 간호사가 502호에서 목을 매 자살. 그리고 4년 후인 1932년에도 또 다른 간호사가 같은 밤 502호 창문 밖으로 몸을 던져 자살했다고 합니다. 아,
그 후로도 이 병원의 간호사들의 자살이 잇따랐는데요. 자,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병원에서 사망한 환자 수만 해도 약 6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아, 아니 근데 환자, 물론 병원이니까 환자가 사망할 확률이 높긴 하지만, 근데 또 오랜 세월이긴 하지만 그래도 6만 명은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실 유령들이 떠돈다는 웨이버리 힐스 병원 전체엔 아주 섬뜩하고 잔혹한 과거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사실 100여 년 전 결핵치료병원으로 아주 유명했던 곳인데요. 결핵치료제가 개발되기 전인 1900년대 당시 결핵은 마치 사망 선고와도 같은 난치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웨이버리 힐스 병원에선 결핵치료법을 개발했다는 소식에 환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현재 결핵은 약물 복용으로 치료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네. 하지만 당시 웨이버리 힐스 병원에선 환자의 폐 구멍을 뚫는 수술을 감. 그러자 잘못된 수술법으로 병이 악화돼 많은 환자들이 사망했던 겁니다. 그러자 병원에선 환자들의 죽음을 감추기 위해 일명 죽음의 터널로 불리는 지하 터널을 만들었고요. 시신을 몰래 빼돌려 매장하는 만행을 벌였습니다. 좋은 팩트죠. 아, 이거는 뭐냐. 저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이 모습을 목격한 간호사들은 병원의 압력으로 이 사실을 발설할 수 없었고 이에 죄책감을 느껴 자살하는 일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인데.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자살한 이유도 너무 가슴 아프네요. 이해가 되네요. 그분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아니 환자들을 상대로 어떻게 저렇게 끔찍한 짓을 벌이지. 인체실험한 거 아니야 저거. 그 원혼들이 병원에 떠도는 걸 수 있겠어요. 그 환자들의 그 억울한 희생. 아 너무 비극적이다. 안타깝네요 진짜. 미국 네바다주에 위치한 호턴 광산. 1980년대 폐광된 곳으로 현재는 입구에 철사 울타리와 출입 금지 표지판이 세워져 있지만 2013년 7월 아주 호기롭게 이곳을 찾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꼭 출입금지 구역이라고 하면 일부러 가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자, 그의 정체는 지질학자 출신의 프랭크 후드로요. 현재는 미 전역의 폐광, 동굴 등을 탐험하는 너튜버로도 활동 중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관심을 끌기 위해서 출입금지 구역. 어떻게 보면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매력적인 장소인 거죠. 자, 이번에도 출입 금지 표지판을 그는 가볍게 무시하고 몰래 호턴 광산에 들어갔습니다. 아니 내가 이런 곳 한두 번 다니나. 여긴 뭐 별거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둠 속 쳐넘어서 누군가 쳐다보는 듯한 느낌이 든 후드. 그리고 후드는 정말 충격적인 광경을 발견했습니다. 저 사슬들에 좀 주목을 해주시겠어요? 사슬? 저 뭐야? 저 왜 흔들려? 왜 있어? 아니 흔들리잖아, 쟤. 왜 제발 흔들려? 바람으로 저렇게 움직인다고 쇠사슬이? 유독 저거 하나만. 그러니까, 에이, 그 말이 안 돼. 그건 진짜 말이 안 돼. 진짜 이상하다 이거. 아 그렇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쇠사슬을 밀치기라도 한 듯. 유독 저 쇠사슬 하나만 요동쳤는데요. 순간 오싹해진 후드는 곧바로 폐광을 뛰쳐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 미스터리한 일이 도무지 잊히지 않았던 그는 1년 뒤인 2014년 그곳 호턴 광산을 다시 찾았습니다. 자, 이번엔 좀 더 용기를 내 폐광 깊숙이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구조물을 설명하려던 그 순간 후드는 또다시 패닉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뭔 소리야? 앰뷸런스? 앰뷸런스 소리 들리지 않았어? 마지막에 앰뷸런스 소리였고요. 그 전에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막 웅성거렸는데. 그죠? 예. 네. 뭐 라디오 실수로 킨 거 아니야? 아니. 누가 사고를 당해서 그 사람 주변에 모여들어가지고 사고 당해서 사이렌이 들리는 거네. 앰뷸런스가 급하게 온 거네, 폐광산으로.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 소리예요. 폐광이 아니 그러니까 그때 있었던 일을 유령들이 알려주는 거지. 아직도 그 소리가 울리고 있다는. 응,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고. 너무 무섭다. 이 영상이 너튜브를 통해 공개되자 광산에 갇힌 영혼의 목소리다. 봐. 라디오 신호음 아닐까? 각종 추측이 난무.
그리고 한 누리꾼은 음성을 해석했다고 주장을 하며 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아, 뭐야? 어떻게 해서 그래? 네, 해석했다고 오, 하는 사람의 번역이었습니다. 진짜 저 안에 뭐 있는 거 아니야? 자, 이번 특종은 광산에 이어 왠지 모를 오싹함이 전해지는 동굴에 대한 소식입니다. 러시아 하카스공화국 시린스키 군.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한적한 곳에 위치한 카시 굴락스카야 동굴. 이 동굴은요, 예전부터 들어가면 죽거나 정신이 이상해진다는 일명 검은 악마의 동굴로 소문이 자자한데요. 왜 이 동굴에 이런 무시무시한 소문이 생겼느냐. 자, 1965년 어느 날 20명의 대학생이 카시쿨락스카야 동굴로 탐험을 떠났는데요. 아, 근데 20명이나 갔으면 사실 뭔 일 생길 가능성 별로 없는 건데. 자, 그런데 얼마 뒤 황급히 동굴 밖으로 뛰쳐나온 두 학생. 안에 동굴 안에 뭔가 있어요. 이제 친구들을 데려갔어요. 그리고 학생들은 동굴 안에서 악령을 보았다고 주장. 그 악령이 친구들을 데려갔다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후 조사 결과 18명은 모두 실종. 와. 그리고 살아 돌아왔던 두 학생은 불안 증세를 보이다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그중 한 명은 얼마 후 원인 모를 질병으로 사망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래?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뒤 동굴 인근 주민들이 놀라운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그 동굴에 고대인의 영혼이 있어. 그 영혼이 애들을 지옥으로 데려간 거야. 전설에 의하면 과거 이 지역에 살던 하카스족은 이 동굴에 사람을 죽이는 악마가 있다고 믿었고, 하카스족 주술사는 그 악마를 달래기 위해 제물로 사람을 바쳤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은 죽은 하카스족 주술사의 영혼이 지금도 동굴에 들어오는 사람을 죽여 제물로 바치려 한다고 굳게 믿고 있어서요. 카시 쿨락스카야 동굴에 출입하는 것을 절대 금기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학생들이 제물이 됐다니? 이 얘기에 따르면? 그렇게 볼 수 있게. 야, 무슨 주술사의 영혼이 떠돌리고 있다는 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긴데. 근데 저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났잖아. 그러니까. 자, 그런데 사건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로부터 6개월 뒤 카시쿨락스카야 동굴에 견학 갔다가 돌아온 학생들은 모두 동굴에서 알 수 없는 공포를 느꼈다고 주장했고요. 그리고 그중 한 명이 환각 증세를 보이다가 갑작스럽게 사망. 그리고 그 학생은 죽기 전 결정적인 메모를 남겼습니다. 돌구멍에 악마가 있다는 내용과 함께 죽지 마, 돌을 기억하라 라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뭔 소리예요? 그 안에 돌을 기억하라. 어쨌든 악마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 안에 뭔가 있다는 얘기죠. 그걸 언급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동굴에는 숨은 반전이 있었습니다. 미스테리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자 1983년 노보시비르스크 실험의학연구소의 과학자들이 동굴 조사에 나섰는데요. 그 결과 동굴 안에 악령이나 다른 생물체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본 악령은 환각이었고, 이는 동굴에서 흘러나온 저주파 때문이라고 추측했는데요. 저주파가 있다고 환각을 보나요? 저주파는 왜 나와요? 이 모든 것이 다 밝혀지지 않았다는 거죠. 전 세계 공포 마니아들의 심장을 쓸어내리게 한 으스스한 폐교. 그 첫 번째 학교는 홍콩 위안롱에 위치한 달덕 학교입니다. 이곳은 무려 유명 자연과학 다큐멘터리 채널 내셔널 지피그래픽에서 뽑은 아시아에서 가장 무서운 장소 탑10 중 한 곳입니다. 오, 어쨌건 아시아 탑10이니까. 그렇죠. 예. 자, 이 학교는 1998년 학생 수가 줄어들며 폐교된 후 방치돼 왔는데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달덕 학교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무시무시하기로 소문이 났느냐? 화장실에서 빨간 옷을 입은 귀신이 나왔다고요. 그리고 2011년엔 대낮에 12명의 중학생이 함께 달덕 학교를 방문. 그런데 저기 빨간 옷을 입은 귀신이 나타났어. 안 보여? 너 왜 그래? 왜 갑자기 목을 조르고 그래? 조니가! 일행 중에 한 소녀가 빨간 옷 귀신을 목격한 후 스스로 목을 조르더니 말리던 친구까지 해치려 한 겁니다. 근데 더 소름 끼치는 건요. 당시 다른 학생은 너희 아무도 하얀 형체는 못 봤어? 응? 또 다른 귀신을 목격했다고 전해지는 건데요. 야, 한둘이 아니구나.
보통 뭐 아까 대낮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에이. 대낮에 유령을 보고 귀신을 본다고? 와. 근데 어우 무섭다 진짜. 저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이렇게 귀신이 많아요? 궁금하시죠? 네. 달떡 학교에 전해지는 또 다른 소문에 따르면요. 군인들에게 희생당한 혼들이 구천을 떠돌고 있는 게야. 과거 1899년엔 홍콩을 점령한 영국군에게 1940년대엔 일본군에 의해 억울하게 학살당한 사람들이 달떡 학교 인근에 묻혔는데 사람들은 이들 원혼이 폐교된 이후에도 떠나지 못하고 나타나는 게 아닌가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더 원혼들이 나타난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근데 폐교되고 귀신도 나온다고 하는데 왜 가는 거예요 저기를? 난 일부러도 피해갈 것 같은데 어우 너무 무섭다. 자 이어서 소개할 두 번째 학교는 일본 홋카이도에 위치한 폐교 비바이 쇼토 초등학교입니다. 어휴 저기도 살벌하다. 1974년 폐교된 이 학교는요 특이한 생김새 때문에 일명 원형 학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곳은 심령술사조차 여긴 악한 영들이 너무 많아 함부로 손댈 곳이 아니야 라며 두 손 두 발 다 들 정도로 오싹 그 자체. 야, 뭐 전문가들조차 포기할 정도면 이거 진짜 가보면 진짜 무섭나 보다. 원형 학교의 오싹한 전설은 한 소녀의 실종 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전해지는 소문에 따르면 폐교가 되기 전인 어느 날 수업 중 한 소녀가 갑자기 실종된 사건이 발생. 경찰이 출동해 수색을 벌였지만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다고 전해지는데요. 그런데 폐교된 이후 얘, 꼬마야 너 거기서 뭐하니? 아! 사람이 아니잖아! 너 뭐야? 문을 닫은 학교에서 빨간 가방을 맨 소녀 귀신이 수차례 목격. 사람들은 이 소녀 귀신이 예전에 행방불명된 소녀의 혼이라고 여겼습니다. 어머. 소녀 귀신이 출몰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원형 학교를 찾으며 심령 스팟으로 유명세를 떨쳤었는데요. 그런데 그간 무언가를 봤다는 소문뿐 아니라 이곳을 찾은 일본인이 실제로 기이한 일을 포착해 촬영. 어 뭐야? 어, 머리털 같은 게 있는 거네.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디 얼굴이? 노아는 공포와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얘 이렇게 본 것 같잖아 지금 어. 이렇게. 저기 없다 이렇게 나와요. 어 이게 쓱 없었어요. 머리가 긴 귀신이 이렇게 쓱 어. 나온 것 같잖아. 그렇지. 지금 안 보여요? 아니 형 어디까지 안 보이는 거야? 내가 보니까 우리 셋이 같이 가잖아. 형 때문에 안 무서워. 뭐 말하자마자 내가 어디 저게 어디 뭐야 그래서 막 설명해 주다가 무서움이 쳐들어. 진짜요? 자 그런데요 이곳에서 목격된 것은 소녀 귀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도 동물도 아닌 형체에 검은 귀신이 있었다고요. 아예 한여름에 하얀 코트를 입은 남자가 칼을 들고 쫓아왔어요. 많은 강심장들도 이 원형 학교에서 말로 형용 못할 압도감과 살기를 느끼거나 심지어 정신 착란 증세를 겪는 등 소름 돋는 경험을 겪은 뒤 이곳만은 절대 가서는 안 된다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뭐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심령술사도 포기한 곳 굳이 예. 가야 될 이유를 저는 못 찾겠는데 정말 한낮에라도 진짜 가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하면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저 실물로 봤다 생각해봐요. 누가 있지 않은 곳에서 저기 사람 얼굴이 보이네. 많은 사람들 밤잠 설치게 한 소름 돋는 폐교의 귀신들. 지금도 문을 닫은 학교 어디에선가 죽은 자들의 혼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심령 스팟에 숨겨진 참혹한 진실. 언젠가부터 실제로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한때 나 담력 좀 세다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성지로 각광받기 시작한 곳이 있었으니 바로 경상북도에 위치한 한 폐공장입니다. 오, 새로운 곳이네요. 자, 그런데 이 폐공장에는요. 으스스한 외경만큼이나 소름돋는 소문들이 무성합니다. 과거 이곳은 섬유공장으로 운영됐는데 원인 모를 화재 사고로 공장 사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전해졌고요. 이후에 들어서는 구두 공장에서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 신변을 비관한 사장이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어선 공장이 안경 공장이었는데요. 이곳에서 역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해 결국 공장이 폐업됐다고 합니다. 진짜 뭐 마가 낀 건가? 자 그런데 말입니다. 폐공장을 둘러싼 흉흉한 소문이 돌자 이게 다 그 코발트 광산 때문일 거야.
맞아. 억울한 영혼들이 나타난 거지. 폭발사 광산하고 공장은 또 무슨 관계가 있는 거야? 뭐 광산에서 무슨 사고가 있었던 거예요? 어허. 이 코발트 광산은 무기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코발트를 채굴했던 곳인데요. 그런데 이 광산은 괴담보다 더 끔찍하고 참혹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먼저 1941년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인들이 강제징용돼 그들의 피와 땀이 서려있는 곳으로요. 4년 뒤인 1945년 해광된 채 그대로 방치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1949년 남북 간의 이념 대립이 극심하던 이 시기에 당시 좌익 인사들의 교화 목적으로 국민보도연맹이 결성됐는데요. 그런데 한국전쟁 당시 국가가 나서 국민보도연맹 회원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하기 시작. 바로 이때 방치돼 있던 코발트 폐광산이 학살지로 이용됐던 것입니다. 아, 저 유골들. 아, 가슴 아픈 한국 현대사입니다. 자, 그리고 더 가슴 아픈 건 식량을 준다는 말에 혹해 다수의 민간인들이 단체에 가입. 안타깝게 희생당했다는 것이죠. 억울한 죽음도 너무 많았네요. 아니, 그 무서운 소문이 돈 게 혹시 그 이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들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코발트 광산 학살 사건이 발생한 지 50년이 지난 2000년대에 들어서야 유해 발굴이 진행됐고요. 억울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위령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광산 속에 수천 구의 유골이 남아있는 상태로요. 하루빨리 희생자들의 유골 발굴 작업이 진행돼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살아 돌아올 수 없는 교도소. 미국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옛 동부 주립교도소. 1829년부터 1971년까지 미국의 악명 높은 범죄자들이 수감됐던 곳인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1971년 교도소는 폐쇄됐지만 과거 이곳에 수감됐던 죄수들은 여전히 교도소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듯한데요. 무슨 말이에요, 이제? 아, 여기서 또 억울한 죽임을 당했나요? 아, 그냥 사람들 수감시켜놓고 그냥 고문해 버렸나? 고문했을 수도 있고. 이곳은 유령 출몰 지역으로 유명한 곳으로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1990년대 한 자물쇠공이 셀블록 4지점에서 복원 작업을 하던 중 절대 열어서는 안 될 문을 열어버렸다는데요. 당시 벽에 괴기한 얼굴이 나타나는데 그 이후부터 교도소에 유령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 무섭다. 그리고 셀블록 12에서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셀블록 4에서 수상한 남자를 봤다고요? 이야, 최근 교도소 자체가 이 말 자체가 너무 무섭거든요. 그 스삼이 느껴지는데 여기 뭐 유령까지 있다고 한다니까 근처에도 가기 싫네요. 아. 그렇다면 이 교도소에는 왜 유령들이 떠도느냐? 이 교도소에 수감됐던 수많은 죄수들은 사회로 돌아오지 못하고 대부분 교도소 안에서 사망했다고 하는데요. 에이? 왜? 사형수만 있었던 데는 아닐 거고. 왜 거기서 다 돌아오지 못하는 곳이었나? 왜 그래? 사실은 출소일을 기다리던 많은 죄수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인데요. 어머머머. 그 출소할 수 있는데? 출소할 수 있는데. 그 이유. 사실 이 동부 주립교도소는 재소자 교활한 명목하에 교도관들의 가혹행위가 이뤄졌습니다. 일단 죄수들은 수감 기간 내내 독방에서 지내며 서로 대화 금지. 만약 이를 어길 시 한겨울에 찬물 세례를 견디거나 며칠 동안 땅속 구멍에 파묻혀 있어야 했고요. 심지어 의자에 묶어놓고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혀가 찢어지는 끔찍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일이야. 아무리 죄수라고 해도 그거는 또 벌에 대해서 입각해서 처벌을 해야 되는 거지. 저 정도면 고문한 거 아닙니까?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옥보다 더 지옥 같았던 교도소 생활에 죄수들은 광기에 사로잡혔고 결국 자살을 선택했던 겁니다. 아, 얼마나 오래 쓴가? 무섭다. 과거 재소자의 유령이 나타나는 곳, 옛 동부 주립교도소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나가지 못하는 곳으로 여전히 악명을 떨치고 있습니다. 일본 교토 중북부에 위치한 사쿄구. 이 지역 택시 회사에서는 택시 기사들에게 철저히 당부하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밤늦게 절대 이곳에 가면 안 됩니다. 택시 기사들한테 막 금지된 구역 뭐 이런 게 있나? 아, 언니 정류소 이런 데 가면 안 되나 보다.
이 지역 택시 기사들의 금지 구역에 정체. 이곳에 가면 귀신을 승객으로 태우게 된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미도로 연못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되게 음산해 보이네. 음산하네. 이 미도로 연못에서 이런 소문이 퍼진 이유.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과거 어느 밤 미도로 연못을 지나던 한 택시가 입에서 피를 토하는 한 여성 승객을 태우게 됐는데요. 병원으로 좀 가주세요. 다급한 마음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인근 대학병원으로 향한 택시기사. 그런데 말입니다. 손님 도착했습니다. 어? 손님! 분명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져버렸던 겁니다. 헐. 그런데 말이죠. 이후 택시기사가 듣게 된 끔찍한 이야기. 과거 미도로 연못은 결핵으로 사망한 사람들을 매장시킨 곳이죠. 심지어 살아있는 결핵 환자들까지 연못에 매장시켰다는 전설이었습니다. 너무 끔찍하다. 뒷좌석 승객 그럼 피 흘리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결핵이 들어. 그러니까 이게 연관이 되거든요. 원혼이 되어서 막 다시 택시 타고 벗어나려고 하는 거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 연못을 떠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아 맞네. 그런데 말입니다. 택시 기사들이 겪었다는 미스터리한 일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미도로 연못으로 가달라던 한 승객 역시 한순간에 증발해 버렸는데 또 그가 앉아 있던 뒷좌석이 물에 흠뻑 젖어 있었다고 하고. 어머머머. 또 승객을 태우고 미도로 연못으로 간 택시 기사들에게 불운한 사건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며 특히 택시 기사들 사이에서 금지 구역으로 불리게 된 거라고 합니다. 제대로 금지 구역이네. 일본 택시 기사들의 금지 구역 미도로 연못. 연못 속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요? 자, 지금까지는 대부분 사람들이 꺼려하는 출입 금지 구역을 저희가 소개해드렸는데요. 네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곳은 한때 연간 2만 5천여 명이 찾았던 유명한 레저스팟입니다. 바로 미국 유타주 유타 호수 인근에 위치한 너티퍼티 동굴인데요. 성인 한 명이 겨우 지나갈 정도로 굉장히 비좁고 험난한 곳인데 이곳은 한때 동굴 탐험 마니아들의 성지였습니다. 아, 저 어떻게 하냐. 아우. 근데 뭐 저렇게 좁고 사람들이 많이 간다 그러면 거의 뭐 붙어서 쫙 이동할 텐데 그럼 뭐 위험하진 않겠네요. 하지만 이 유명 관광지가 지금은 완전 폐쇄. 아무도 출입할 수 없는 금지 구역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09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존 에드워드 존스라는 남성은 고향을 방문했다가 지인들과 함께 너티퍼티 동굴을 찾았는데요. 차례차례 비좁은 동굴을 기어서 이동하던 그때. 살려주세요! 그는 동굴 탐사 중 길을 잘못 들어 동굴의 아주 좁은 틈새에 몸이 거꾸로 끼는 사고가 발생. 어떡해, 못 나오잖아. 저기 지금 자기 혼자는 절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뒤에서 누가 발을 잡아 빼줘야 되는 거죠, 지금? 저런 상황에서 발버둥 치면 더 껴요. 자, 존스는 발만 구멍 밖으로 남겨둔 상태로 좁은 틈에 갇혀 옴짝달싹 못했는데요. 아. 당시 존스의 동생이 그의 다리를 잡아당겨 구출하려 했지만 키 180cm에 몸무게 90kg의 건장한 체격이었던 존스를 빼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와, 저 어떡하냐? 물구나무 선체로 끼어버린 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숨이 안 쉬어질 거 아니에요? 숨도 숨이지만 저 안에서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아, 그럼. 자, 결국 구조는 130여 명이 출동. 존스 구출 대작전에 돌입했는데요. 하지만 동굴이 굉장히 비좁아 중장비 동원 불가. 또 붕괴 위험성 때문에 폭발물 역시 사용 불가. 피해야지. 구조 여건은 최악이었습니다. 아, 무섭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거? 사건 발생 24시간 뒤 구조대원들은 고민 끝에 도르래를 설치해서 다리를 끌어올려 보는 건 어떨까요? 하지만 벽에 고정시켰던 도르래가 빠지며 오히려 존스는 더욱더 깊은 곳으로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아, 어머머, 어떡하니. 자, 그렇게 구조대원들이 고군분투하는 사이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고 어떻게 결국 사고 발생 약 27시간 만에 존스는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아우, 야, 이 구조하다가 저렇게 깨진 게 더 안타깝다. 돌아가신 이후라도 시신이라도 수습을 해서 유족들에게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얘기겠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구멍에서 이 존스의 시신을 꺼내는 것조차 쉽지가 않았습니다. 존스의 시신을 수습하다가 자칫 구조대원들도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
결국 존스의 시신을 회수하지 않고 너티퍼티 동굴 자체를 폐쇄하는 방향으로 유족과 합의가 됐고요. 어머. 결국 너티퍼티 동굴은 존스의 시신을 그대로 둔 채 2009년 12월 2일 콘크리트로 영구 밀봉됐습니다. 아, 웬일이야. 그냥 동굴 자체가 무덤이 됐구나. 근데 저건 너무 비극적이다. 또 다른 사고를 막기 위해서 이제 영구 밀봉을 했다고 하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이지만 유가족의 마음은 상상이 안 돼.